142번이에요. A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1은 1, 마이너스 5분의 2,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분의 2.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선생님이 뭘 생각하라고 했어? 두 가지 생각하라고 했지? 둘다 구해서 빼던가. 그렇지. 둘 다 못 구해서 그냥. A하고 B는 가까운 모르지만, A 마이너스 B의 값은 구할 수 있다는, 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여기까지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 네. 그러니까 A값 하고 B값 구하면 되겠죠. A값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항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등식의 성질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갑니다. 보세요. A는 이라고 해서 A값이 궁금한 거예요. A는. 그럼 우변에 뭐가 있어요? 1 그대로 있죠? 네.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1이 어떻게 거슬리지? 저거 없애줘야 되겠네? 저거 등목 바깥으로, 등목 반대쪽으로 넘길 때는 어떻게 돼?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얼마? 6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B. B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네. B를 어떻게 하자? 마이너스 B를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네. 그 우변에는 뭐 남아요? B가 남고 좌변에는 마이너스 5분의 2 그대로 있었고 얘가 넘어오니까 3분의 2. 2가 된다. 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값은 얼마가 될까? 6분의 7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의 값은 어떻게 될까? 15분의 네.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10 그래서 15분의 얼마?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버리면 6분의 7에서 15분의 4를 갖다 빼면 된다. 그래서 30분의 35에서 8을 빼면 되니까 30분의 27 이렇게 나오냐? 아, 나쁜 네. 되겠네? 10분의 9. 9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면 되겠죠. 이거 이해가? 네. 이해가? 이해가? 진짜 이해 간다고 해서 계산하는 걸 따라와? 네, 따라오면 이렇게 좀 걸리죠. 어디서 하면 되지? 봐봐. 지금 속도 따라오면 참 좋겠는데, 이 속도 따라올 거라 생각은 안 해요. 네. 선생님, 보세요. 안 합니다. 보세요. A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가장 간단한 식으로 붙여. 괄호 같은 거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가로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6분의 1은 1은 1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고쳐. 연습장에서 쓰면서. 그 다음 얘도, 얘는 뭐 고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그럼 생각을 여기서부터 해야 돼. 등식의 성질이 생각이 안 나면 생각을 해야 돼. A에서 뭔가를 뺐더니만 1이 나왔대. 네. 그럼 A 값은 어떻게 구해? 1에다가 뭔가를 6분의 네. 1을 구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6분의 7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 네. 여기까지 이해 갔어? 응. 이제 이해하냐? 응.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항이라는 개념을 알면 마이너스 B 넘기고 마이너스 3분의 2 넘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텐데 등식의 성질을 간단하게만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응. 무슨 말을 이제 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5분의 2에서 B를 뺐대. 그랬더니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왔대. 옆에다 8가지 공식 한번 써준 적이 있었지. 그 뭔지 기억나? 네모랑 별표랑 더해서 세모가 나올 때 네모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해갖고 8가지 공식이 있었잖아. 그 공식을 초등학교 때는 외우기만 했었지만 그 원리는 등식의 성질이다. 뭐 논리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얘는 논리 과정으로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봐. 얘에서 얘를 뺀 거야. 그랬더니만 얘가 나왔어. 그러면 숫자 같은 걸 잠깐 집어넣어. 숫자 같은 걸. 10에서 2를 뺐더니만 8이 나왔어.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그럼 2는 어떻게 구해? 10에서 8을 빼면 되겠지. 네. 이해가 안 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해봐. 그러면 10, 여기선 10이 뭐야? 예를 들어서 생각한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2지. 네. 그 다음은 어떻게? 마이너스 3분의 1을 빼줘야 되겠지. 네. 그럼 뭐가 나온다고? B가 나온다. 선생님 하는 말 이해가 안 가. 선생님 이해가? 숫자 와요? 그래서 B값은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 바로 풀면 플러스 3분의 2에서 B값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숫자를 넣어서 이렇게 논리과정을 생각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자주 하는 것은. 등식의 성질을 알게 되면 자유자재로 바뀌게 될 거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거예요. 됐어요?